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배도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베이컨 워즈. 지금 사람들 머리에 모두 베이컨 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름 또한 베이컨 워즈로 바뀌었고요. 이번엔 뭐가 업데이트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 드릴 새로운 배틀 패스 키트가 나왔고, 레벨업 크레이트 리오드가 나왔다. 이 레벨업은 아닌 것 같네. 오케이. 그럼 다음. 이번 주 무료 키트랑 밸런스 패치. 그럼 이번에 새로운 키트가 가장 메인인 것 같은데, 드릴! 바로 얘는 배틀 패스. 10레벨 키트인 것 같네요. 그치, 오우. 10레벨만 하고 무료 키트. 이제 배틀 패스를 안 사도 된다. 이 개꿀이죠. 이 키트는 이제 얘는 이제 드릴을 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드릴로 갔다가 다이아몬드 또는 에메랄드 이제 생성기에다가 이걸 두면은 두 배씩 자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또 조종해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싸울 수 있대요. 그럼 사기인데 생각보다. 이제 그냥 냅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싸울 수도 있게 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한번 서브로 가봅시다. 아, 이거 바로 못 참지. 근데 자원이 그냥 복사가 된다고? 대박이네요. 자, 커스텀 모드에 들어왔고요. 오, 뭐야. 아, 이제 이거 또 바뀌었다. 백트 로비.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로비로 돌아갈 수 있는. 오, 이거 좋네요. 뭔가 태블릿 같은 게 주어지고 위에 요거 드릴 표시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 제몬으로 바꿔주고, 오, 에메랄드 두 개로 얻을 수 있는데, 그냥 소환할 거야. 인피니티. 그러면 들고 내질 수 있는 제한은 없는 것 같네요. 엔더 진주 사가지고 좀 써봅시다. 아, 뭐야, 여기 베이컨 머리가 왜 올라가 있어? 일단 가부사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자, 여기다가 R버튼 눌러서 이렇게 둘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건 안 되나 보네요. 그럼 생성되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건데, 한번 봅시다. 여기 이렇게 두고. 자, 1. 4. 아, 이제 어디든 있어도 이게 들어오나 보네. 오, 그러면 사기 아니야? 이게 체력바 있는 거 보니까 상대방이 뿌실 수 있긴 한 것 같은데. 아, 이제 이렇게 AD로 갔다가 다른 딜로 옮길 수 있고, 이렇게 공격하는 방향,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네. 오, 신박한데? 이걸 나가려면은 다른 걸로 바꾸면 되고. 부서지지 않는 한 이게 두 배씩 들어오니까 꼭 해야겠네요. 여기다가도 이거 다 둬버리면, 야, 이거 양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원이 무려 복사가 된다고? 여기 있는 자원은 다 먹어주고. 이거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버려야겠는데. 그러면 이거 두기만 하고 이제 이 드릴 다 두고 나가지고 한번 얼마씩 들어오는지 볼게요. 맵에다가. 자, 이제 온 맵에 봤는데 일단 다이아몬드는 8개씩 들어오네요. 오! 에메랄드 6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내가 하나를 안 뒀구나. 그러면은 이제 생성기당 4개씩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 얘 잡을 수 있나? 오, 이 거리도 상당히 넓어요, 이거.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얘네들도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잡으면 들어올려나? 와, 들어와! 심지어 들어오네요. 그리고 마침 이거 있으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인챈트 클라우드는 이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좀. 스태틱 좋아요. 그럼 이제 다른 데 한번 가져봅시다. 얘 한번 때리면
인챈트 데미지까지 들어가네요. 와, 고리도 진짜 개 넓은데. 아, 이거는 진짜 사기 키트긴 하다. 오, 그럼 바로 한번 실전에 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이번 점 우리 키트 아처, 아울로트 에이미, 농부, 그 다음 스피릿 캐쳐도 있네요. 30대 30 모드로 가서, 30대 30 말고, 스쿼드? 아니, 더블. 더블로 갈게요. 스쿼드는 뭔가, 애매한 면이 있고, 약간 솔로는 너무, 애매해서, 그냥 무난하게 그냥 더블로 가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걸로. 근데 이거, 10레벨 키트인데 이렇게 사기여도 돼? 오케이. 오. 들어오고 있어요. 좋았습니다. 팀이, 이블리!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상대방이 뭔 키트를 있는지 봐야겠다. 아, 에어리하고 이제 칼리아. 50레벨 키트가 이 두 개씩 있고, 한나에다가 뭐 여러 가지 있네. 일단 철부터 먹고. 맛있구만. 일단 저도 이거 까봅시다. 야, 같이 먹어! 안돼, 저기 노랑 팀이 아직 초보인 것 같은데. 지나갈 거야. 아, 잘못했다. 오. 자, 오케이. 아, 뭐야, 이걸 묶겠다고? 근데 이거 초반에 탭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안 돼, 안 돼.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스킬 먹어주고. 아, 그나마 다행이다. 제가, 차를 못 탔는데. 아, 됐다, 깼다. 오케이, 깼어. 이제 이 키트의 중요 자원인 에메랄드가 지금 필요한데, 일단 빠르게 처치는 못했지만, 뭐, 그래도. 처치하긴 했으니까, 오케이, 다 죽었어. 일단은, 중앙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저기, 가죽 갑옷 입었네. 아, 안 돼! 살려줘! 나한테 온다. 아, 야, 잠깐, 집 털리는데? 버리고 갈까? 이렇게 버리고 튀어, 그냥. 아, 근데 이런 맵은 또 처음이래. 오 마이 갓! 에메랄드 먹으면서 각 좀 봐야겠다. 도망칠 각. 상대팀이, 바로 집으로 귀환했네요. 근데 딱히 양털이 많이 필요하진 않네요. 오! 다이아몬드, 생각해보니까 이거 가죽 갑옷이지. 모자가 후라이팬이네. 자, 오늘 이렇게 배드워즈 이번에 새로 나온 키트 한번 써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우리 만한 형, 바이바이!